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이 국장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자서전이라는 걸 써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더니 이제는 구차한 변명까지 하고 나섰어요. 네. 얼마 전에 이 기내식을 터뜨린 배현진 의원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뜨끔하셨나요?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네. 5일날 그 페이스북에 구구한 정말 민망한 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는데 네. 1차적으로 네. 도종환 장관이 단장으로 선정이 됐는데 네. 그 후에 김정숙이가 끼어들었다. 네. 근데 끼어든 게 아니라는 거죠. 끼어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민도 외무부 그 공지라든가 이런 네. 것을 보면은 타지마을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오래 전에 네.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이 또다시 긁어부스럼을 했다. 두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가 회고록에서 굳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첫 단독 애교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박지원이 바로 참전을 했죠. 그렇죠. 아니 2호 여사가 첫 번째 했는데 무슨 소리냐. 예. 이게 왜 또 앞뒤가 안 맞냐면 2018년에 타지마을을 갔다 온 것으로 두고 비난이 쏟아지자 고민정 당시 부대변인이 2호 여사도 외교를 했다. 단독 얘기를 했다. 그때 이미 2018년에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예, 예. 물론 사실이죠. 총회 가서 연설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가 일단 부대변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호 여사에 이어서 김정일 여사가 했다. 근데 이 눈치 없는 남편이라는 문 대통령이 첫 단독 외교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확 불길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예. 각종 문건들을 배현진 의원이나 뭐 김석기 의원이나 전부 다 달라고 해서 이 지금 모든 의혹 제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근거가 뭐냐면 외교부와 문체부의 공문으로 지금 근거를 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지요. 문재인이 뭘 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서로 팀플레이가 안 되는 말을 했냐면 문재인이 자기 이야기 본 메인 이야기 말고 일정까지 얘기했어요. 세부 네, 일정. 그러니까. 세부 일정 중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지마할 일정을 미리 알았다. 마지막은 7일날 타지마을을 보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마을 갔다가 바로 아그라에서 돌아오는 거를 알고 있었다 문재인이. 근데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게 문재인의 말은 뭐냐면 김정숙이 가기 전에 이미 타지마을 일정을 자기가 보고 받았다는 얘기로 지금 세부 일정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 2022년을 포함해서 문재인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 방문은 당시에 즉석에서 결정했다. 황희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지마을은 특별히 비용이 지출되는 거 아니다. 귀국하는 날 그러니까 7일 날 귀국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인도에서 제발 오늘 아그라에 좀 들러주세요. 타지마을에 들러주세요. 해갖고 즉석 현지에서 즉석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당시에 변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고민정이도 황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현지에서 그렇죠. 거기 방문 좀 해달라는데 그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잠시 짬을 내서 갔다 왔다. 갔다 그 왔다.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어떻게 얘기한 건 그 전에 황희와 고민정이 얘기한 걸 또 뒤집은 거예요. 자기가 미리 알았다는 거고 이미 그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단독 기사가 두 개가 쏟아졌죠. 가장 중요한 게 인도의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 겁니다. 외무성이 11월 4일 날 이제 그 도착을 하잖아요. 예. 인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영부인 일정이 11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날 외무부 홈페이지에 아까 인도에 김정숙 여사가 방인 그러니까 인도에 온다.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온다. 그러니까 11월 7일 날 아그라에 간다. 타지마을을 들른다. 라고 11월 3일 날 이미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아, 11월 3일 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얘기가 일맥상통하는데 거꾸로 당시에 고민정과 황희가 변명했던 건 거짓말이다. 라는 게 드러났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논란을 빚는 게 기내식 문제 아닙니까? 네네.
6,292만 원, 6,300만 원이 들었다는 거고 36명으로 따지면은 한 끼당 44만 원어치 초호화 기내식을 먹었다는 게 지금 논란의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견 기내식이라는 게 한식 세트냐 양식 세트냐 밥이냐 빵이냐 이런 정도 선택 여지만 있는 것인데 기내식을 호화식으로 먹었다고 들이대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 네네. 어떻게 보면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 예산은 우리가 짠 게 아니고 네. 관계부처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네. 짠 거고 기내식은 대한항공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관계부처라든가 대한항공에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 이 네. 얘기에 자기들은 쏙 빠져버리고. 이게 가장 지금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 대통령이 이런 말을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라 한다면 어떠한 부처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부인을 외교 사절이란 말이 참 공식적으로 임명은 안 했죠. 외교 사절로 보내는 것도 누구의 영입니까? 문체부 장관이 영을 내렸습니까? 대통령이 영을 내려서 사절로 가는 거죠. 아니 문체부 장관이 영을 내려서 전용기 내줍니까? 휘장개 달게 하는 건 문체부 장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영을 내린 겁니다.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의 영에 의해서 받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소관부처에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지금 비겁한 이야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겁니다.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럼 소관부처의 장은 이걸 이 예산을 뭐 몇 억의 예산이잖아요. 4억 가까이 든 예산을 갑작스럽게 지금 타옵니다. 타오는 사람이라면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어디에 쓴다라는 거 쓰고 받아서 어디에 썼다라는 거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 국민 세금인데 더군다나. 예. 그러면 지금 소관부처에 안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소관부처 장 도종환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6억 2,092만 원을 도대체 어떻게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부 사항을 지금 알지 못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고 피해갑니다. 소관부처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해당 부처의 장이 지금 또다시 어떻게 미루는지 아십니까? 난 몰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 부부가 어디를 갈 경우 네네. 그 예산을 물론 소관부처에서 짜죠. 짜지만 당시 청와대에서 미주알 고주알 다 관여해가지고 기내식은 어떻게 하고 그 비용까지 다 결정해갖고 사실상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보낸 돈에서 자기들이 이제 형식적으로 짜기만 해가지고 결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타지마을 관광에 어떻게 들고 기내식은 뭐 하고 모든 비용들 넉넉하게 잡았을 걸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다시 묻는 게 이 핵심을 비켜가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예. 핵심은 뭐냐면 왜 사상 초유의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한 번도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공식적으로 어떤 법적 지위와 권한과 의무가 없는 그런 평범한 여자입니다. 네. 외교 사절로 법적으로 지정하지도 않은 그런 개인을 대통령의 전용기에 몰아서 넣어서 휘장을 달고 가게 만들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이고 기내식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먹었다 라는 걸로 지금 바꿔버렸어요 이슈를.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 최악이고 두 번째는 소관부처에 그냥 밀어버린 거고 세 번째 또 변명을 합니다. 아 이게 경비가 들었을 거다. 인건비가 더 들었을 거다. 전용기니까. 그리고 성남공항에 가니까 성남공항에서 드는 비용. 원래 케이터링은 인천공항이 주로 있는데 성남공항은 자주 있지 않으니까 돈이 들었을 거다. 이런 구차옹졸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목록 있지 않습니까? 예산 목록. 거기에 인건비가 3천 몇백만 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렇겠죠.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되는 거지. 기내식하고 합쳐서. 아니 근데 거기에 원래 또 스튜어드와 스튜어디스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아닙니다. 공군 부사관이에요. 예. 그 김정숙이 나오는 트랩에서 딱 그 인도에 도착해서 나오는 장면 뒤에 경례 타고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군 복장을 한 사관과 부사관이에요. 즉 스튜어디스와 스튜어드 역할을
지금 전용기에서 공군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따로 그들에게 책정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미 책정이 3천 몇백만 원이 들었는데 구차하게 6,900만 원을 변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성남공항을 가서 그렇고 무슨 인건비가 들어서 그렇고 대통령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현 정부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해가지고 또 현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 해외 갈 때마다 재벌들 같이 수행을 하고 그 대기업 회장들하고 술 마시고 그랬다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느냐 뭐 이런 거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를 빚었으면 이런 구차한 변명보다는 사과가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욱 아주 하이라이트는 김정숙이는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인도에서 자꾸 요청을 자기를 이제 문재인을 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김정숙 부인 당신이 가거라 해가지고 외교부도 자꾸 건의를 하니까 등을 떠밀어 갖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버킷리스트가 아니다. 그야말로 그냥 그뭐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고 그 당시에 노무현부 뭐 문재인 이 정부 청와대에서 나온 모든 자료들이 있는 누리집이라고 하죠. 예. 그 자료에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도 또다시 찾아봤어요. 누리집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7월 달에 한번 국빈 방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7월에 했죠. 대통령 부부가 갔는데 마지막 날 후마윤묘 그러니까 이게 그 영묘라고 해서 인도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에서는 아주 성인 내지는 황제 왕비를 모시는 그런 무덤을 사원으로 만듭니다. 크게 예. 그게 후마윤묘인데 이 영묘에 이 인도가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인도의 자랑인 타지마할을 바로 후마인묘가 원형이다. 이 원형에서부터 무굴 제국의 건축 양식을 따서 타지마할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김정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타지마할을 꼭 갔어야만 했는데 다음에 꼭 가겠다. 아쉽다. 뭐. 다음에 인도가 더 올 기회가 생긴다면 난 꼭 타지마할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버킷리스트. 자, 4개월 후에 바로 지금 이 행사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행사 무슨 행사입니까?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인데 허왕후는요 이 지금 김해시와 그 다음에 UP주라고 해서 우타르 프라데시주 우리나라의 무슨 경상도 같은 네. 주가 서로 자매결혼을 맺어서 매년 서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허왕후와 관련된 행사는 모두 다 누가 가? 김해시장에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정도의 그게 무슨 행사 아닙니까? 인도 전체 행사가 아니거든요. 일개 주 네. 행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격을 높여서 외교부 장관이 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외교부 아니라 장관급만 오면은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고 외교부 장관이 아유 이건 문체부 소관이다. 이거 공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고 외교부가 문체부에 공문을 띄웁니다. 뭐 검토해 주세요. 이건 귀부의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아 그래 간다 해갖고 한 달 전까지도 인도에서는 당연히 도종환이 온다 해갖고 동판까지 다 만들었어요. 네. 동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는 인도에서는 아이고 장관급이 오네 하고 부풀었다가 영부인이 직접 오니까 영부인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공식적으로 멘트가 그렇게 나갑니다. 아니 문재인도 강경화를 보낼까 도종환을 보낼까 했다가 도종환으로 결정했다고 이번에 단장을 실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문제가 이 이슈화 되니까 이 김정숙이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배현진 박수영 의원을 겨냥한 것 같은데 직접 고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갖고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 법정 싸움 먹으면 좋죠.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윤건영을 통해서 김정숙이 직접적으로 고소하겠다, 고발하,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권 관계자.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지금 상대로 하겠다는 건데 협박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만약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허위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를 경찰, 검찰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판단의 근거는 뭐죠? 이것이 정상적이냐 아니냐부터 실질적으로 이게 그 통상적인 어떤 그런 외교활동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이게 언제 누가 어떻게 초청을 했느냐부터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기내식. 아마도 지금 문재인의 말이 맞다면, 아, 평범하다. 빵이냐, 뭐, 무슨 밥이냐와, 뭐, 피쉬, 무슨 비프, 이, 뭐, 치킨, 뭐, 이거를 세트 메뉴로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 평범하다. 고민 정도 대단히 평범했다. 이렇게 오늘 또 얘기한 거를 기반으로 한다면, 40만 원에서 10만 원 빼야 되잖아요. 퍼스트 클래스가 보통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30만 원은 누가 착복했느냐, 누가 먹었느냐, 어떤 용도로 사실 그 예산을 탔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과 경찰은 친절하게 그걸 다 밝힐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횡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김정숙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김정숙은 한번 고소했다가 망했어요. 남정호 논설위원 중앙일보 기억하시죠? 예, 맞아요. 아버님이 남시욱 동아일보 편집국장 그 유명한 부자 그 이 기자입니다. 남정호 논설위원이 2018년에 이미 시시각각이라는 그 칼럼을 통해서 타지마하를 비판을 했 다가 김정숙이 그걸 고소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년을 끌었는데 재판부 1심에서 아이 이건 아이 권리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그 비판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와대 어떻게 했습니까? 항소를 한다고 해서 항소했다가 슬그머니 주소를 취하해 버립니다. 이번 건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달라졌어요. 이미 한번 상처를 입었는데 또다시 이거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마지막 최후의 어떤 몸부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무튼 문재인 이 부부가 양산에 앉아가지고 정말 나라의 풍격을 떨어뜨리고 온갖 민망하고 구차하고 좀스런 일만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방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책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이나 잘 팔 일이지. 그렇습니다. 뭔 또 회고로 그러니까 뭐 자서전인가를 내가 대담집 회고록인데 대담집으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지 정말 본인 얘기대로 조용하게 잊혀진 삶을 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